원포인트 봉제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원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지퍼 달기를 못해서 고무줄 바지, 고무줄 치마만 만들어 입지 않으셨나요? 고무줄 바지, 고무줄 치마가 아닌 지퍼를 달아서 입을 수 있도록 저 립바가 오늘은 원포인트로 콘솔 지퍼와 양면 지퍼 다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쉬우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저 립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실을 꽂아 주시고요. 천 양쪽 두 장을 가지고 시접 부분, 지퍼 달린 밑에 쪽 부분을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갈라서 잘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콘솔 지퍼를 먼저 해볼 건데, 콘솔 지퍼는 이렇게 말려 있어요, 지퍼가. 그래서 다리미로 말려 있는 부분을 쫙 펴주셔야 돼요. 지금 말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처럼 다리미로 쭉 피면 이렇게 펴질 거예요. 자, 콘솔 지퍼를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발 노르발이 필요해요. 공업용 외발 노르발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가정용 외발 노르발도 있어요. 자, 지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놔주시고, 오른쪽 시접과 오른쪽 지퍼를 잡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외발 노르발로 끝부분, 지퍼 끝부분에다가 걸릴 수 있도록 걸어주세요. 자, 끝부분에 걸리면 더 이상 안 나가기 때문에 외발 노르발로 아까 다려놓은 데 있죠? 다려놓은 데를 맞춰주시면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부분에 아까 시작했던 부분, 박아놓은 부분까지 조금 더 지나서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서 두 개를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지퍼 부분을 맞춰주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방향이 두 개가 평행하게 딱 맞지 않으면 지퍼를 닫았을 때 우는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두 개가 딱 맞게끔 하신 다음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똑바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시접을 또 잡고, 보시는 것처럼 시접만 잡고 외발 노르발을 걸어서 자, 두 개가 평행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 딱 물렸을 때 딱 두 개가 맞아야지, 안 그러면 지퍼가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박아놓으면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평행하게끔 두 지퍼가 맞게끔 하신 다음에 아까 다려놓은 데, 이렇게 다려놓은 자국에 지퍼를 맞춰주시면서 외발 노르발을 박아주세요. 항상 지퍼가 위쪽으로 가게 하셔야지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박으신 다음에 지퍼를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을 쭉 당겨가지고 앞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빼주신 다음에 쭉 얼려주시면은, 자, 콘솔 지퍼는 지퍼가 안 보이는 거죠. 이빨이 안 보이게끔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면 지퍼 한번 해볼게요. 양면 지퍼는 콘솔 지퍼에 비해서 좀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 지퍼도 보시는 것처럼 시접을 꺾어서 안쪽에 먼저, 안쪽에서 외발 노르발로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잘 다려놓은데 아까랑 콘솔 지퍼랑 똑같이 시접을 잘 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펴주시면 외발 노르발이 잘 달려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친 다음에 0.2mm 정도로 겹치게 한 다음에 핀을 하나 이렇게 고정해 시켜주세요. 0.2mm 겹쳐야 돼요. 자, 0.2mm 겹치게 한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지퍼 이빨이 안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퍼 시접에 지퍼 끝까지 박은 부분을 표시를 해주세요. 거기부터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끝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지퍼 끝부분에서 한 1.3cm 정도로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고정할게요. 먼저 밑에 부분에서 대박음을 해 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게끔 지퍼가 밑으로 안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끝부분을 박아 주시고 대박음도 해 주시고 다시 박고, 자, 지퍼에도 이빨 부분이 딱 걸리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지퍼,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은 조금 더 미싱을 앞뒤로 이렇게 맞추셔서 이빨이 끝에 딱 걸리면은 더 이상 안 나가고 똑바로 박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끝부분에 머리는 위로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스케치 칠때 머리 때문에 끝부분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퍼를 좀더위 길게 빼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핀을 빼주시면은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바지나 원피스에 콘솔 지퍼나 양면 지퍼를 달아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끔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더 쉬운 원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